관계. 미안해, 보너스는 다음에 받을게. 케이 씨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 레원 씨와 정진 씨의 팽팽한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 나 그래서 나 할 얘기 있어. 사랑에는 이렇게 양보가 없습니다. 다만 싸움이 있을 뿐이죠. 한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속에 세 주인공의 삼각관계는 더 험한 가고요. 마음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엔지가 나자 김민 감독님이 외국 배우들에게 연기 설명을 하는데요. 미국에 학교를 다닌 김민 씨의 능숙한 영어 실력에 레원 씨와 정진 씨는 부러울 뿐이죠.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 자, 리허설 중인데요. 은근슬쩍 김민 씨를 안아보는 정진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 정진 씨가 부러운 레원 씨. 자, 이번에는 본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자, 또 눈앞으로 직행하는 정진 씨. 보다 못한 레원 씨까지 김민 씨를 품 안에 안고 맙니다. 장난기가 많은 두 사람인데요. 화상 기자회견. 드라마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기자들과 미국 현지에서 배우들이 화상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 서울입니다. SBS TV 다 와 계신데요. 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야죠. 뭐 그런 어려움 말고는. 지금 김태희 씨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대기는 누구죠? 태희 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언니 조카까지 참석을 한 기자회견장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먼 미국에서 엄마와 조카 얼굴을 본 태희 씨는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던 가족의 모습을 보고 무척 좋아했는데요. 화면 딴 데로 비춰주세요. 엄마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잔뜩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았던 가족 상봉과 기자회견은 이렇게 아쉬움을 주려고 끝이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이 올 줄 몰랐는데. 반갑게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조카 인사가 너무 많이 컸어요. 맨날 내복 같은 것만 입고 있다가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원피스 입고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조연들. 드라마 아스팔트의 사나이 이후 10년 만에 SBS 드라마에 복귀한 반가운 얼굴 잔희은 씨가 로펌 대표로 나오고요. 하버드 법대 교수 강남길 씨,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죠. 태희 씨의 아버지로 나오는 주연 씨까지 개성 있는 조연들이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나 꼭 재기한다. 나 알지? 네, 연예특급 시청자 여러분, 저희 미국에서 촬영하는 모습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 하세요. 잘 보셨죠? 네. 시청자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너무 또 수인의 매력에 빠지고 참 설렁하네요. 왜 그 수요예술 무대 분위기인데.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좀 말을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아. 순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사랑과 야망을 그리고 있는 러브스토리인 하버드. 네 주인공들의 갈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멋진 드라마입니다. 진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까 학생...